지금 시간 10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앞에 히터에 종이로 올려놓은 거 무엇일까요? 그걸 내리면은 예, 온도가 나옵니다. 평상시 보면은 29.1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. 예.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런가 하면 예.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죠. 문제는 화장실도 불을 켜놓고 있다는 겁니다. 예?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. 예. 이 정도면 근무 태도 알 수 있겠죠? 24시간 근무요? 예, 아닙니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, 지금은 뭐 자율 근무인가 뭐 해서요? 모르겠어요. 뭐 있을 때도 있고, 없을 때도 있고. 예. 정해져 있는 거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되겠지. 응? 먼저는요. 예. 이 화장실 문을 열어놨더라고. 왜 그러냐 하니까 환기시킨대요. 환기. 온도는 29.1도를 예. 20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. 그때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을 겁니다. 예.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예. 창문을 열어놨었다는 겁니다. 예? 경찰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상으로 아는 국가사회. 그 경찰을 인정하는 국가사회. 예? 여기다 두고 이게 나라냐 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경찰 헌장은 보이죠? 경찰 헌장은 여기다 밖에 예? 걸어놓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말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. 예, 쉽게 얘기해서 공자, 맹자가 와도 안 되고요. 예, 헌법을 갖다 놔도 안 되고요. 예, 육법 전설을 갖다 놔도 안 되는 인간 사이입니다. 예? 이거 누가 고치겠어요? 예?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인정하냐 이거. 예? 어떻게 해서 일단 총리제는 폐지합시다 여러분. 예? 총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. 책임. 예? 뭘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. 예? 책임은 그만두고, 예? 바르게 하는 게 있어야지요.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예? 이 경찰 보고 방역경찰이라는 거예요. 방역경찰. 노고를 취하한다, 이거.
경찰만큼 수고 안 하는 분 있어요? 예? 여러분, 예? 그런데 경찰보다 더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 있어요? 예?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. 국가사위관 신뢰도 꼴찌가 경찰. 그 꼴찌가 첫 번째가 국회. 이가 국회도 말이죠. 엉망진창처럼. 아이고, 예. 최소한 이 두 개는 해체시켜버리자. 지금 국회의 사무 최고로 잘 보는 사람이 누구죠? 예? 국회 사무처도 해체시켜버리자. 예? 우선 급한대로 치안사를 즉시 상설을 해서 곳곳에 배치해야 되겠어요.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, 이거. 인정하시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